본격적으로 첫 번째 현장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꿈을 품고 달려가는 다음 세대 이야기,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나가 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구요한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 드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드림센터에 나가 계시군요. 뒤쪽에 보니까 다음 세대들의 현장이 또 펼쳐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센터의 이름이 드림인 것처럼 뒤에 보시면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를 밝힌 사사들처럼 이곳 동부광성교회에서도 말씀으로 다음 세대 사사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희망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 곳 동부광성교회. 이곳에는 사사학교라는 이름의 방과 후 학교가 운영 중인데요. 모든 아이들은 말씀 묵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 어땠다고? 대단하고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싸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질문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요. 여기서 하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생각도 잘 나고 제가 생각 못한 걸 다른 사람들 생각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이 갖는 하나님의 사랑, 의미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가장 모티브고 또 줄기이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등교하는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달리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부터 하는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동부광성교회 전일반 사사학교.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복을 입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저희들은 모든 과목의 첫 시간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 묵상의 흐름 어떻게 되었냐면 계속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말씀 앞에 세워갑니다. 말씀 묵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독서인데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말씀 묵상과 독서 토론을 통해 아이들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도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서하고 성경 묵상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학교에서까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학부 형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공교육보다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전일학교를 세워달라고 아주 데모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등과정을 시작했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여기서 키웁니다. 정규과정이 있는 중등부와는 달리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스케줄을 짜고 공부하는 자율학습으로 일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자율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사사학교 중등과정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업은 어떨까요? 민준이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합시다. 네, 저희가 수업보다는 마음과 마음 만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남고. 기도 이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더 많은데요. 또 마이너스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A가 아이들이 조를 짜서 수업을 준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사학교 수업의 특징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수업에 교사의 영향력을 좀 줄이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진행자라고 생각하고 그 진행자가 아이들이 이 수업이라는 장 안에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항 속에 갇혀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그것이 동부광성교회가 꿈꾸는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동부광성교회는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중심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말씀의 통전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 감사제, 토요 제자 훈련, 부모 학교 등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 교회에 출석하는 다음 세대가 1200여 명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나오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말 학교라고 있거든요. 주말 제자 학교 나오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그 방과 학교 나오는 애들하고 매일 나오는 애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동부광성교회의 다음 세대들. 한국교회와 열방의 희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동부광성교회 사사학교. 지금 이 자리에는 동부광성교회 김억원 목사님과 사사학교 고등자율학습반을 다니고 있는 장유진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동부광성교회에서는 사사학교 외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토요 제자 훈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대에는 청소년들은 아예 교회에서 그냥 제외당하다시피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저희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토요일 또 주일 양일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약 50여 명의 아이들이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한 다음에 토요일이나 주일 와서 자신에게 느꼈던 느낌과 또 일어났던 변화, 경험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이 시대에 뭐 동성애든지 이성교제라든지 특별한 토픽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고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두 차례씩 국내나 또 해외에 이렇게 비전 출입 또 통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유진 학생은 동부광성 사사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사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순간이나 경험보다는 뭔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학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은혜 입음을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프로그램 중에 샘트라는 탐방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탐방학습 프로그램은 샘트라는 것입니다. 샘트는 사사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품는 학습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사사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네요.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부광성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창립된 지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교우들이 우리의 비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여기에 또 집중하고 또 투자를 온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이들 단순하게 교회 출석하는 그냥 학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키우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교우들이 올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나 앞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광성교회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동부광성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길러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